며칠 전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도 지진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육군 등 정부 부처들이 모여 규모 7.5의 강진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도심 저녁에 굉음이 울려 퍼지고 지진 발생 재난 방송이 반복됩니다. 대전 한빛탑 앞은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 잔해가 가득하고 시민들이 신속히 대피합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뒤집어진 차량에 깔린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합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총원 18명 발생, 사망 2, 중상 4, 병원 이송 중입니다. 한쪽에선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로 고층 건물에 고립된 시민들을 찾아내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새로 도입된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에 따라 환자 부상 상태를 분류한 뒤 이송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소방청과 육군 등 54개 기관에서 1,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공주에서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재난은 더 이상 남일이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붕괴와 각종 화재, 방사능과 바이러스 누출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뿐만 아니라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다양한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청과 유관기관들의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공공기관, 국가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짜 실상의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비행기 추락과 테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해마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